이제 기본 양념은 이렇게 하고 이제 기호에 따라 식초나 설탕 같은 걸좀더 넣으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딸로의 레시피입니다. 미나리하고 오이를 이용해서 겉절이를 만들려고 그래요. 먼저 미나리 손질하실 때 미나리를 사면 이렇게 위가 이제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억세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잘라주시고 그래도 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좀 억센 부분이 있어요. 이런 거는 이렇게 손으로 뜯으시고 이런 식으로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. 이제 미나리 깨끗이 세척하러 가겠습니다. 아, 두세 번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. 이제 생으로 먹을 거니까 이제 거머리 같은 게 있잖아요, 미나리는. 그러니까 식초를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셔갖고 담궈 놓으세요. 담궈 놓으셔서 2-3분 정도만 담아 놓으면 깨끗이 세척이 되고 거머리 같은 게 다 떠요. 오이는 소금으로 이렇게 닦았어요. 그래도 이제 깨끗이 제가 세척을 하고 살로 살살살살 밀어주면은 가시 부분이 잘 떨어져요. 썰어주시면 돼요. 오이가 들어갈 텐데요. 오이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. 요새 오이는 씨가 없으니까 다 사용하셔도 좋아요. 그리고 홍고추가 반 개만 넣었어요. 홍고추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색깔이 조화로워서 이렇게 넣었어요. 이제 양념장을 할게요. 저는 이제 까나리 액젓 조금 넣을 건데요. 까나리 액젓 없으시면 멸치 액젓 넣으셔도 돼요. 한 스푼 양이에요. 설탕이요. 고춧가루 한 스푼. 그다음에 이제 통깨 좀 들어가고 식초를 제가 이제 한 스푼 넣을 텐데요. 조금 따온 지가 오래되면 조금 신맛이 없어요. 그러면 조금 더 첨가하셔도 되고요. 참기름은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겉절이니까. 그 다음에 마늘이 들어갈 텐데요. 이렇게 통마늘 좀 싱싱한 거 있으시면 한 3털 정도 이렇게 다져갖고 넣으시면 좋아요. 제가 오래된 마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마늘의 향보다는 약간 누른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 맛을 좀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. 신선한 마늘 없으시면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. 양념장을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넣고 이제 버무릴 텐데요. 기본 양념은 이렇게 하고 이제 기호에 따라 식초나 설탕 같은 거 좀 더 넣으셔도 돼요. 살살 버무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보세요. 혹시 이제 싱겁게 드시는 집도 있고 그냥 간이 좀 세게 드시는 집 있잖아요. 그러면 혹시 싱거우시면 소금을 한 꼬지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리셔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. 이제 완성이 다 되었어요. 미나리 데쳐서도 드시지만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 굉장히 산뜻하고 정말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.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이 미나리 무침 꼭 해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